안녕하세요. 자, 영어식 사고, 동사평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원래 위닝 스토리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오고 계시냐면, 처음에 말문트기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영어식 사고 어순편이나 동사편을 만나고 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훈련까지가 기본적으로, 영어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 대답하는 원리를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풍성하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심화평까지 기본적인 세팅을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저는요,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적은 내용을 다뤄드리는 하는데, 학생들이 정말 같은 시간 공부를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본다고 실제 그런 반응들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좀 저도 그렇게 체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는 부분이 이제 같은 시간 대비 효과를 많이 보는 이유는 많은 것을 알려드리지 않아서요. 반드시 이 레벨에서는 우리 요것만 하나만 잡고 갑시다. 그래서 그 하나가 정말 스스로 몸에 완전히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그 부분만 이제 익히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아, 실력이 쌓인다는 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이해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실제 본인의 실력이 쌓이는 걸 느껴가는 거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그 비법 중에 하나가 같은 시간에 처음에 레벨을 굉장히 한정된 그 토픽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걔가 된 후에만 다음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는 거 그걸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학습의 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문특위 공부를 할때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뭐였어요? 질문이나 제대로 하자였었죠. 그래서 그때 질문할 때 실컷 얘기를 하고 이 대답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 대답하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건 따로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대답하는 법을 좀 본격적으로 배우는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1초 만에 술술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이 영어식 사고 동사편이나 어순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어떤 순간이든 주인공 행동이 제일 중요하죠. 영어는. 근데 우리가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간단한 문장이 아니면 얘조차도 잘 쓰지 못해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질문하기 연습 많이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어제 너 뭐 했니?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때 만약에 나 어저께 치킨 먹었어요. 그러면은 I ate chicken. 그 다음에 나 영화 봤어요. 그러면 I saw a movie.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는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항상 이런 말만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 어저께 연하가 TV에서 마시던 커피를 마셨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 나 어저께 여자친구 차로 집까지 바래다 줬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둘다 지금 1초 만에 빨리빨리 잘안 나오시죠? 그, 안 나오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 단어는 다 알아요. 나 어저께, 연하가 TV에서 마시던 그 커피를 나도 마셨어. 이러면,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우리말의 서술어가 맨 끝에 나오다 보니까 내 관심의 초점을 주인공의 행동에 빨리 맞추지 못해가지고 이런 문장들을 잘못 만들고요. 이런 부분들 이제 서술어 문장이 길어질수록 서술어가 끝에 나오는 부분 때문에 말을 빨리빨리 잘 못하는 부분은 어순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사편 부분은 뭘 하고 있냐면요. 방금처럼 나 어저께 여자친구를 차로 집까지 바래다줬어요. 데려다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일단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이에요. 자, 누가 뭘 했단 얘기예요? 내가 데려다줬.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면 할줄알것 같은데 당장 누구예요? I 여기서부터 막히죠. 데려다 주다가 뭐지? 은근히 보면 이팔 자리에 동작을 쓰면 될것 같은데 이 동작 부분에서 말을 하려니까 자꾸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어지는 부분을 무조건 다 외우면서 단어를 익히세요 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은근히 우리말 중에 특히나 움직임에 관련된 표현들 같은 경우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1초 만에 처리하는 굉장히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을 여기 있는 서술어 처리하는 그 비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이 동사평 강의입니다. 이 동사평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순간에도 세상을 물리적으로 봐서 단어를 몰라도 웬만한 움직임에 관련된 표현들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 쓰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2단계
자기의 서술어를 조금 익히시게 되면 정말 원어민들이 말하는 걸 해석 안 하고 그들의 느낌으로 이해한다는 게 어떤 건지도 느끼게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동사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수강생들한테 가장 열광적인 그 반응이 오는 부분이 get 동사를 완벽하게 쪼물딱거릴 수 있는 그런 비법까지 여기서 알려드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툴로 여러분을 무기가 돼요. 여러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거 이제 천천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동사편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인공의 행동, 이 행동 부분이 서술어가 자꾸 끊어지는 이 부분을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서술어가 뚝뚝 끊어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서술어 자체를 그냥 한 번만 보시면서 얘가 어디에 대응되는지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훈련을 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안 해오셔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쟤는 반지를 안 껴. 이런 얘기를 할 때 반지 끼다라는 서술어. 얘가 영어로 뭘까요? 막막하시죠? 그 다음에 얘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이런 서술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데 나는 시계를 안 차, 시계 차다. 난 시계를 꼭 차, 차다라는 서술어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여기 있는 이 서술어는 알고 보면 영어에서 다 똑같은 서술어에 대응이 돼요. 그러면 제가 많은 예를 들을 텐데 그 예를 들으면서 아는 단어 나오는지 그때까지 한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 귀걸이를 하다, 목걸이를 하다, 화장을 하다, 향수를 뿌리다, 넥타이를 매다, 왁스를 바르다, 그 다음에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안경을 쓰다, 선글라스를 쓰다 또는 끼다. 자, 여기 있는 이 서술어 전부 다 뭘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에서 wear라는 단어. 아까 딴 건 몰라도 입다라는 건 있었으니까 양말 신다, 입다 이 정도 얘기만 하면은 wear이라는 단어로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시겠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냐면요. 우리에게 wear은 뭐예요? 네. 입다라는 단어만 해결이 돼요. 입다는 웨어리다, 웨어는 입다다. 이렇게는 짝이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끼다의 짝이 머릿속에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공교롭게도 끼다라는 서술어가 영어에 따로 단어가 발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날 때 엄마가 나를 놔준 상태 말고 거기에 하나라도 꾸미려고 더 덧붙이면은 뭐 옷을 입든지 향수를 뿌리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든 꾸미려고 하나라도 더 덧붙이면 전부 다 영어에서는 wear를 쓰거든요. 그것 또는 혹은 가끔 put on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일단 이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이 짝을 한번은 찾아봐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말이 영어에 비해서 서술어가 너무너무너무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달해 있는 서술어가 같은 상황에서 영어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한 번쯤은 보시는 경험을 하셔야지 말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거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내가 커피를 탔어요. 이 커피 타다라는 서술어. 또 갑자기 하니까 안 나오죠. 자, 이 커피 타다가 바로 make예요. 그래서 그냥 I made a coffee 이러면은 그냥 나 커피 한 잔 탔어요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우리에게 make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만들다. 예. 그래서 만들다의 뜻일 때는 당연히 make가 잘 나오는데 그 이외에 더 발달한 서술어에 얘가 얘도 make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평소에 좀 하고 계셔야지 이 언어를 쓰는데 우리말에 이 발달한 서술어가 조금 쉽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감각은요. 따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이 훈련하는 방식이 원리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식이 있긴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은 어릴 적에 미국 가서 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짜증이 나죠. 자, 당장 미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미 간다 해도 어릴 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릴 적에 미국 가서 사는 경험을 놓친 우리에게 가능한 대안은 뭐냐? 그게 바로 영어 동화예요. 이 영어 동화는요, 제가 자꾸 영어 동화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린애여서 그냥 동화책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어들을 다른 데서 볼 경험을 하기가 오히려 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적인 생활들을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요. 아, 같은 상황에서 난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데 그걸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네. 이런 감각들을 좀 많이 채우시기 바래요. 그리고 혹시나 진짜 영어 성공 스토리 책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플래시카드로 여기 이렇게 해당되는 서술어들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이 테마에 해당하는 서술어들 플래시카드를 드렸으니까 그것도 꼭 그냥 묵히지 마시고요. 조금 챙겨두시면은 영어 동화를 당장 많이 보실 수 없으신 분들이 최소 60건 이상의 공통적으로 당장 나오는 단어들은 좀 많이 드렸어요. 그거 한번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항상 우리가 말할 때 서술어가 이 원인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원인에서 안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침에 오늘 출근을 하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옆에 있는 여자가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옆에 있는 여자를 표현하는 방식은 어순편에서 스티커란 아이로 표현을 해줄 거고 일단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누가 버렸어요? 이 여자가 밟았다는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 주인공 행동부터 쓴다고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주인공 여자가 밟았어요. 뭐를? 내 발을. 이러면 우리 이제 이 밟았어 이 서술어만 알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밟았어가 뭐지? 이러면은 또 이렇게 막막해지는 거죠. 이거 비슷한 단어들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스카프를 둘렀어요. 두르다라는 단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원래 알고 있는 감각대로면 나 둘렀어요 스카프를 이렇게 쓰겠죠. 아니면 옷에 커피가 묻었어요 이럴 때도 묻었어. 이것만 하면은 이제 묻었다라는 서술어만 있으면 커피가 묻었네 어떻게 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얘네들은요 이런 서술어가 발달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영어에서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단어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어 대신에 표현 방식이 존재해요. 그 표현 방식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떤 책에서는 그냥 뭐 step o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고 그냥 get을 써도 상관은 없고요. get on, step 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이 두르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하게 보는 표현이 put around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묻었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get on을 활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긴 만듭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을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어요? 뭐 step on이든 put around든 이렇게 생긴 애들을 보통 흔히 뭐라고 부르나요? 이어 동사. 네, 이거 두 개의 단어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동사처럼 쓴다고 해서 이어 동사라고 그래요. 가끔 수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얘는 이어 동사예요. 자, 우리 평소에 이런 이어 동사 나오면은 굉장히 짜증나지 않나요? 네, 막 외워야 되고 외우기만 해도 외우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막상 말을 할 때 쓰려고 하면은 그때 on이었는지 in이었는지 뭐 up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막 헷갈리고 off였을까? up이었을까? 뭐 down인가? 뭐 이런 것들 계속 헷갈리고 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것도 짜증이 나고 익히는 것도 힘든 이 이어 동사가 그러면은 영어권 애들은 왜 이런 애들을 많이 쓸까요? 제가 맨날 이걸 질문을 드리는데 영어권 애들이 이 이어 동사를 많이 쓰는 거는 1번 한국 사람들 영어 공부하는데 짜증 나라고 2번 단어가 없어서 만들어 쓰려고 예, 2번 단어가 없어서 만들어 쓰겠죠.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 만들어 쓰는 원리를 우리도 알기만 하면은 조금 더 영어를 편안하게 이 서술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이유에서 안 나오는 영어 동화에서 서술어를 찾아야지 이제 그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을 알 수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동화를 많이 보시거나 그리고 동화를 당장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플래시카드를 진짜 영어 성공 스토리 책 부록에 넣어드렸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동사편 부분에서는 수업 시간에 주로 이어 동사 만드는 원리를 같이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어 동사 만드는 원리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제 엄청난 내용을 다루진 않고요. 정말 워밍업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갈지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제가 그 워밍업 차원에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나는 학교에 갑니다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냥 I go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는 학교에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I go to school
아, 네. 온 푸까지 대답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잘 하셨고요. 이거 다른 거는 대부분 by bus, by taxi, by subway 이렇게 쓰는데 걸어서 갑니다는 by를 쓰지 않고 on foot을 끝에 붙여줘요. 요거 하나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요 대답을 하신 분들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 꽤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자,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는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I walk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문장이랑 여기 있는 문장 똑같은 뜻이면 I go to school on foot이랑 I walk to school 이 뜻이 완전히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위에 있는 문장을 좋아할까요? 밑에 있는 문장을 좋아할까요? 밑에 거요. 왜냐? 짧으니까. 자,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아, 이 문장이 더 세련된 표현입니다 이런 말씀도 더 드릴 건데 세련됐다는 말이 바로 이 짧다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짧게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짧게 쓰려는 경향이 있겠죠. 자,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이제 이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 한번 얘기를 더 해볼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학교에 뛰어서 갑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run to school. 내가 학교에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은 나는 차를 몰고 가니까 I drive to school. 그 다음에 우리 말고 우리는 조금 드물고요. 우리 말고 그 시크릿 가든에 김주원 같은 캐릭터나 아니면 구준표 같은 캐릭터들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가는데 전용 비행기를 타고 네 비행기 타고 학교에 갑니다. 이럴 때는 I fly to school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학교가 물에 잠겼는데 우리는 보트가 없기 때문에 헤엄쳐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헤엄쳐서 학교에 갑니다. I swim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사정이 있어서요. 내가 학교까지 기어서 가게 됐어요. 이 표현은 오늘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조만간 매번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그냥 구경만 하세요. I crawl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지금 우리 아주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만들어봤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학교에 가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go를 쓰죠. 우리 원래 가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go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맨 위에 있는 이 문장 하나를 빼고요. I go to school 이 문장 하나를 빼고 밑에 보면은 어디에도 지금 go라는 단어가 없죠. 근데 우리 완전 신나가지고 걸어갈 때는 walk to school, 뛰어가요. run to school, 차를 몰고 가요. I drive to school 얼마든지 말을 만들었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가다라는 서술어가 이 움직임에 있어서 이 서술어가 너무너무 절대적인데 영어는요 움직임에 관련해서는 그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원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는 내가 여기 있다가 이쪽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게 결국 가다니까 그걸 살려서 to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움직였다는 표시를 어쨌든 이거는 그냥 방향의 이동만 알려주는 거고 내가 움직였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주인공 자리에 팔에다 움직였다는 표시를 줘야 되거든요. 그걸 내가 직접 움직일 때는 기본적으로 별다른 특징이 없으면 go를 쓰거나 come을 쓰거나 get을 써요. go는 그냥 편의상 우리가 어딘가로 간다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go를 쓰시면 되고 온다는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come을 쓰겠죠. 근데 이 go와 come은 절대적으로 이때는 반드시 go, 이때는 come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상황마다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양쪽 방향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표현이 get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의상 수업 시간에 똑같은 뜻으로 get은 갈 때도 쓸 수 있고 올 때도 쓸 수 있고 그냥 움직였다는 표시여서 get을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get 대신에 방금처럼 얘가 걸어가는지 얘가 뛰어가는지 얘가 차를 몰고 가는지 자기가 이동을 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모양새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 팔 대신에 walk이나 run이나 drive 같은 단어들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to뿐만이 아니라 up-down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어동사 만드는 거 본격적으로 같이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